이재성 선수하고 남태희 선수가 한 골씩 넣었고요. 자, 그래서 파울루 벤투 감독의 신고식 경기였는데 뭐 잘했어요. 일단은 파울루 벤투 감독의 그런 그 일단은 감독 신고식 치고는 굉장히 잘한 경기죠. 우리가 코스타리카한테 2대0으로 이긴 거는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좀 되게 재밌었던 거는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페널티킥을 손흥민 선수가 얻었었잖아요. 아니 그 뭐냐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페널티킥 원래 손흥민 선수가 차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찼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골대를 맞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이재성 선수가 바로 그 리바운드를 했죠. 그래서 그 넣었는데 사실 그 승부차기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승부차기에서 무조건 그 골키퍼하고 키커의 1대1 승부인데 사실 그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에서의 페널티킥은 사실 그 뭐냐 공에서 골대까지의 그 거리가 11m잖아요. 그리고 그 11m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선수들은. 그 페널티킥 시작할 때는 무조건 11m 밖에 있어야 되고 그 페널티 구역 밖에 있어야 되고 슛을 한 순간부터 들어갈 수가 있죠. 그 키커의 발을 맞고 공이 나가는 순간부터는 선수들이 들어와도 돼요. 그 상황에서 들어오면 오프사이드 인정이 안 오프사이드가 아니고 온사이드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이지성 선수 그거는요. 제가 보기엔 정말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잡았는데 그 아니 그니까 리바운드 슛 그러니까 위치를 잘 잡은 거야. 위치 잘 잡고 이게 딱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다 싶으면 차는 거야. 응? 그 나다 싶으면 투입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손흥민 선수가 표정 그 이재성 선수한테 그 가는 표정이 원래 이러는 거 아니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 최용수 해설이요? 하여간 그 이재성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뭐운 좋게 공이 와서 골을 넣었다. 팀이 승리하는 데 넣어서 기쁘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게요. 2015년 3월 31일 뉴질랜드와의 A매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래요. 3년 반 만에. 그러니까 그 참고로 그 경기에서도 공교롭게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는데 이때 이재성 선수가 A매치 첫 골을 넣었던 그날이래요. 공교롭게 그날이야. 이게 그 기록이 약간 그 뭔가 그런 공교로운 그런 뭔가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날은 이재성 선수가 골을 넣는 날.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자기도 그걸 아는 거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제가 데뷔골을 넣었던 경기에서 흥민이가 실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뭐냐 손흥민 선수가 끝난 다음에 락커룸에 가가지고 뭐냐 얘들아 이제 손흥민 선수 캡틴이었으니까 얘들아 다음번에 페널티킥 나오면 난안 할게 하니까 그 이재성 선수가 아니야 흥민아 제발 네가 차줘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야 그래야지 내가 골을 넣지. 물론 조크였지만 조크였겠죠.
어쨌든 친구지만 그 둘이 친구 사이래요. 친구지만 팀을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어쨌든 그 이재성 선수도 근데 알고 보니까 유럽파야. 그 갑자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재성 선수도 저기 뭐아 유럽파가 아니고 그건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유럽을 간 거다 뭐 이런 거? 아 이재성 선수도 유럽파네요. 홀슈타인 킬에서 뛰고 있네. 오른쪽 윙으로 출전했고요. 왼쪽 윙이 손흥민 선수였고 맞나? 어쨌든 하여간 이게 우리나라가요. 이제는 이번 아시안 게임 때 우리가 봤잖아요. 4-2-3-1로 갈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수비 라인은 솔직히 포백 좀 불안하긴 불안하거든요. 아직 그 포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불안해요. 수비가. 근데 우리가 4-2-3-1을 할수 있는 건 사실 공격 라인 때문에요. 공격 라인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4-2-3-1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번에 황의조 선수 경기 후반에 그 투입되니까 다들 막 그냥 와한거 봤잖아요. 골 결정력을 아니까 이제 다들 제발 좀 쓰라고.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그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친선 경기는요 선수 교체 인원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제한은 없어요. 그 월드컵 같은 그런 진짜 그 국제 대회에서는 경기당 3명씩만 바꿀 수 있는데 사실 친선 경기는 제한이 없거든요. 아 물론 너무 막 많이 교체하면 A매치로 인정이 안될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후반에 투입됐죠. 손흥민 선수 대신. 근데 그 이번에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그 공격 라인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시안 게임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 이제 4-2-3-1 갈것 같구나. 왜냐면 다른 포메이션이면 언제든지 뭐 선수들 구성에 따라서 다른 포메이션 쓸 수는 있어요. 근데 4-2-3-1 시스템은요 골 결정력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스트라이커가 있을 경우 쓰는 전술이에요. 4-2-3-1은 공격수 라인하고 스트라이커를 따로 분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포메이션 줄을. 원래 그 4-2-3-1 할때그 3도 원래 그 포워드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리를 해주는 건데 참그 4-2-3-1을 할수 있다는 거 진짜 진짜 꿈의 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커에게 진짜 기회 팍팍 살려주는 스트라이커의 길을 불어주는 그런 포메이션인데 일단은 지동원 선수가 월드컵 때 기회를 못 얻었는데 이번에 그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아서 처음은 이제 선발 출전을 했는데 뭐 그쵸 동원 참치 동원 참치 열심히 뛰었죠. 태평양을 누비는 참치처럼 열심히 뛰었는데 지동훈 선수는 열심히 뛰고 바꿨죠. 그리고 이제 황의조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갔었죠. 해가 그렇고 그리고 뭐냐 기성용 선수가 이번에 선발 출전을 했어요. 기성용 선수가 이제 출전했는데, 기성용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 때 주장이었죠. 하고, 어쩌면 자기가 마지막 월드컵일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얘기가 해가지고, 그 기성용 선수, 벌써 은퇴하는 거야? 가지 마! 막 이러고 있는데, 일단 벤투 감독은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사실 지금 은퇴하기엔 좀 이르기는 일러요.
지금은 대학에는 좀 이르고, 다음 월드컵은 근데 솔직히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좀 아마 좀될것 같은데, 다음 월드컵은 손흥민 선수가 아마 주장을 맡게 될것 같고요. 확실하고. 그래서 일단 이번 A 대표팀부터는 일단은 월드컵 끝나고부터는 지금 아시안 게임도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었고, 이번에도 지금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냐. 벤투 감독은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한 성용은 계속 뛸 것이다. 한희진 씨한테 기빨렸다고? 아니, 스포츠 선수가요. 그 젊을 때 배우자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스포츠 선수들은요, 신체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의 욕구도 조금 많이 왕성한 편이에요. 여러분들 그 뭐냐 올림픽 할 때마다 그 뭐냐 이 토막 상식 막 이런 거 뜨는 거 있잖아요. 그 올림픽 선수촌에요. 그 피임 기구를 엄청나게 뿌린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 알아요, 다들. 그게 그 세계 각지에서 정말 그 혈기왕성한 선수들이 모였는데 혈기왕성한 남녀가 모였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올림픽을 준비한다고 진짜 뼈 빠지게 훈련하느라 막 되게 참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되게 그런 엄청난 경기력으로 그런 매력적인 선수들이 다 보여. 찌릿찌릿하겠죠? 그 혈기왕성하고 젊은 남녀들 사이에서. 그 실제로 그리고 이게 올림픽 IOC 이쪽에서요. 조직위원회 쪽에서 괜히 뿌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뭔가 있었기 때문에 뿌린 거겠죠? 사리가 있었겠지. 그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뿌렸고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그 뿌렸고 올림픽 때마다 항상 뿌려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선수촌 숙소에도 그 선수들이 그 입촌하기 전에 일단 방마다 기본으로 있어. 방마다 그 기본으로 몇 번씩 있고 몇 개씩 있고 그 만약에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면 또 갖다 쓰라 그래. 또 줘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래요. 심지어 그게 파는 게 아니야. 하여간 그래서 이게요. 근데 이제 그런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진짜 혈기왕성해서 어떤 선수하고 눈이 맞을지 모르거든요. 그 우리 몇년 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 김상현 선수 지금 그 뭐냐 전임엔 외인구 그 전임엔 외인구단인가? 그 팀에 뭐냐 선수 겸 감독인가 뭐 있다던데. 그 하여간 독립리그 뛰고 있는 그 김상현 선수 있잖아요. 그 김상현 선수가 그 뭐냐 KT 2군이 익산에 있잖아요, 원광대 쪽에. 그래서 그 뭐냐 차 안에서 그막 지나가는 그 여대생을 보고 그걸 주체를 못하고 그 뭐냐 문 열고 했잖아. 그만큼 왕성한 거죠, 선수들은. 근데 이게 그 계속 김상현 선수가 그때 그 이제 경찰 조사받을 때 그랬대요. 외로워서 그랬어요. 그 뭐냐 외로워서 그랬어요. 해가지고 이게 가족들은 수원에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 김상현 선수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처갓집이 익산이었다는 거야. 장인어른의 차를 빌려 타고 다닌 거였대요. 그 익산 2군에 가면. 네, 그래가지고, 원래 김상현 선수가 그 고향이 타이거즈 쪽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된 건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선수가 배우자를 빨리 만난다는 건요, 그만큼 그 경기 외적인 면에서요 좀 뭐시냐 그 가정적인 문제를 안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여자들하고 다른 이성하고 스캔들을 낼 일이 없어. 결혼을 일찍 해버리면. 그런 점에서 이미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선수들 진짜 결혼 잘하는 선수들은요, 그래서 막 그런 그 되게 막 부부관계 막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 뭐냐 박찬호 선수도 좀 결혼을 늦기는 했지만 그 박리에 씨그 요리사 있잖아요. 그 박리에 씨하고 그 딸바보 됐죠. 딸만 셋 낳았나?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추신수 선수는 아예 그 뭐냐 그 부산 시절에 그 고향 친구 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 하원미 씨하고. 하원미 씨가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고. 그래서 그 여자 사람 친구였는데 어쩌다가 여친이 돼가지고 그 하원미 씨가 같이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되게 결혼 빨리 했어요. 그 추신수 선수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벌써 첫째 아들 추무빈 군이 벌써 엄청나게 많이 컸더라고. 추신수 선수도 벌써 애가 셋이에요. 그 되게 막 가정이 행복해 보이잖아. 기성용 선수도 약간 그렇다고 볼수 있는 거죠. 왜냐면 기성용 선수가 아마 한혜진 씨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는 멘탈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혜진 씨가 굉장히 좀 뭔가 그런 신앙적으로 또 뭔가 좀 깊은 쪽에 속하잖아요. 그 개신교지만. 그래서 원래 한혜진 씨가 그 전에 오래전에 그 브라운 아이즈 그 나얼 씨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귀었잖아요. 나름 교회 오빠. 근데 이제 결혼까지는 좀잘안 돼가지고 이제 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성용 선수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아마 기성용 선수가 한혜진 씨하고는 이제 그런 생활에서 아마 멘탈적으로 굉장히 뭔가 안정을 받고 있을 거예요. 아, 물론 그 SES 그슈 그분처럼 좀네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그슈 남편분 있죠. 슈 씨의 그 남편분 그정그 유수영 씨그 유수영 씨의 그 남편분 그 선수는 걔도 나는 그 아내가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팬들 찾아뵐 수 있도록 어떻게 돕겠다 뭐 그런 얘기는 했는데, 하필이면 딱그 타임에 SES 바다씨가 히든싱어를 나왔더라고요. 조금 타이밍이 좀안 좋을 때, 좀 약간 그랬을 거예요. 참고로 SES 멤버 중에서는요, 바다씨가 결혼을 제일 늦게 했어요. 막그 나머지 멤버들은 되게 결혼을 빨리 했는데, 없고, 어쨌든 그리고 뭐냐, 김태균 선수도 김성류 아나운서하고 결혼하면서 김성류 씨하고 결혼하면서 좀 이제 안정을 빨리 찾았고. 근데 그 안정의 방법이 약간 조금 특이했죠. 그러니까 그 김태균 선수가 먼저 일본으로 진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효 씨가 좀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를 하다 보니까 뭔가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때 일본 유학 쪽으로 김태균 선수가 많이 알아봐 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쪽 방송인들은 선수들하고 인맥이 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알려준 건데, 그 과정에서 눈이 맞은 거지. 유학 준비하면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 후에 첫 시즌이
하필이면 그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으로 그 원전 그게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태균 선수가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야. 이제 가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고 기가 빨렸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기성용 선수가 한예진 씨하고 그렇게 뭔가 기가 빨릴 것 같진 않아. 좀 뭔가 신앙적으로 깊은 분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고, 오히려요, 선수가 연예인 만나서 기 빨린 케이스는 딱 있잖아요. 한국 사례 말고 외국 사례 있잖아요. 저스틴 벌랜드하고 케이트 벌랜드. 왠지 알죠? 저스틴 벌랜더. 그 저스틴 벌랜더가 2011년에 저스틴 벌랜더가 스펙이 굉장히 화려한 선수예요. 2006년에 아메리칸 리그 신인상 받았고, 그리고 신인인데 월드 시리즈 1차전 선발 나왔었고, 그리고 2011년에 그 24승하고 24승이었을까? 그리고 그 아메리칸 리그 트리플 크라운으로 아메리칸 리그 만장일치 사이영상의 MVP까지 따고, 그리고 저스틴 벌랜더가 2013년에 그 유명한 패션 모델 케이트 업튼 씨를 만나게 됐죠. 지금은 이제 케이트 업튼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케이트 벌랜더라고 부르는 게 맞긴 맞는데, 그때 이제 그 케이트를 2013년에 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때 데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그때 이후 벌랜더가 갑자기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연애한다고 성적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팬들이요, 그 케이트를 겁나게 싫어했대요. 그 타이거즈 팬들이 케이트를 싫어합니다 해가지고, 왜냐면 그 케이트가 그 뭐냐 코메리카 파크에 나타나면 엄청나게 야유를 보냈대요. 응? 막이 나쁜 걸 해가지고 니 때문에 벌렌더 성적 떨어졌다 하면서, 실제로 벌렌더가 진짜 막 부상 당한 적도, 그 부상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적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벌렌더도 그 벌렌더도 한때 케이트하고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적이 좀쫙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타이거즈 팬들이 와 역시 여자 문제가 없으니까 야구에만 집중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스틴 벌렌더가 케이트를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야. 우리 다시 만나요 하면서. 하여간 그래서 타이거즈 팬들은 안 돼, 제발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웨이버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결국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리빌딩을 선언하면서 휴스턴 애스트로스로 이 벌렌더를 팔았죠. 그리고 케이트는 미니메이드 파크에서 사실상 응원단장이 됐죠. 막 케이트가 나가면 벌렌더가 잘한다 막 이런 그 썰이 있어가지고, 포스트 시즌 때도 진짜 막 케이트가 막그막 미니메이드 파크 엄청나게 막그 떴어요. 그리고 월드 시리즈 7차전 때, 그때는 이제 다저스 스타디움이었지만 로스앤젤레스까지 원정을 왔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월드 시리즈가 끝나고 벌렌더가 케이트한테 프로포즈를 했죠. 월드 시리즈 반지와 함께, 월드 챔피언 반지와 함께 케이트한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또 결혼식을 이탈리아 가서 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케이트 벌렌더가 됐는데, 하여간 오히려 벌렌더가 케이트한테 기가 빨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동안에 그 연애하던 그 시기에 기 빨렸다는 건 이런 거다.
약간 이런 걸 약간 느꼈을 때가 있어요. 성적 떨어졌을 때. 약간 그 19금틱한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 여러분들이 그 뭐냐 그 케이트의 그 모델 그 사진들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글래머러스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벌렌더가 이 여자한테 빠질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급의 약간 그런 하태하태한 이 모델하고 사귄다는 것은 분명 둘이 데이트하면서 설마 침대에서도 데이트하겠지 하면서 그래, 기빨리겠구나. 벌렌더 힘내. 약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기성용 선수하고 한희진 씨는 뭐 굉장히 막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 깊은 가족 생활을 할것 같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채팅창에서는 그쵸 벤투의 전술 4231에서 2에 해당되는 그 뭐냐 그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딱히 없어서 못 나서는 듯. 기성용 선수하고 장현수 선수도 지금 선발 출전했죠, 미드필더로. 그러니까 장현수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월드컵 때 처음 두 경기를 그 아예 그 뒤쪽 수비수 라인에 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페널티 구역에서 실수를 했었잖아요. 태클하다가 공이 팔에 닿아버려가지고 손에 닿아버려가지고 페널티킥. 그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신태용 감독이 이제 장현수 선수한테 새로운 역할을 주고 떠났죠. 그래서 장현수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그 월드컵 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장현수 선수는 포지션 변경을 통해서 약간 이제 어쩌면 트라우마 때문에 선수 생활을 접을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포지션 변경을 지금 다시 극복을 해가고 있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아예 미드필더로 아예 한선 앞에서 출전을 해가지고. 아마 벤투 감독도 장현수 선수가 수비수로 뛸 때하고 미드필더로 뛸 때하고 그런 차이점 아마 분석을 했을 거예요. 장현수 선수가 아니 그 벤투 감독이 그 뭐냐 이번에 그 김판곤 KFA 부회장하고 그 면접 인터뷰 하면서 벤투 감독이 비디오 좀 봤다 했잖아요. 그 대한민국 그 국대 경기에 관해서 비디오 좀 봤다. 해가지고 어쩌면 벤투 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 시즌에 그 중국 팀에서 감독할 때 약간 그 대우가 좀 시원치 않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미리 우리 대표팀 그 비디오를 미리 본것 같기도 해요. 경기를 미리 녹화해놓고 보고 예습을 한것 같아. 그 한국 가고 싶다 막 이러면서 중국에서 뛸 바에는 한국에서 뛸 약간 그런 생각? 아니 뭐 그냥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벤투 감독의 입장에서 엔간한 선수들한테 다 기회는 공평하게 줄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서 그렇게 선수 자원이 많은 나라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팩트. 아 물론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는 선수 자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벤투 감독이 경기를 보면서 그때 이제 선제골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실축하고 이재성 선수가 넣었을 때막 옆에서 코치들은 막 일어나서 막 세레모니 하다가 벤투 감독이 옆에서 벤투 감독이 옆에 기대가지고 여기 벽이고 여기 벽이 기대가지고 벤투 감독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코치들 일어나서 세리머니 하다가 와 하다가 이거 다시 앉더라고요. 그게 좀 웃겼어. 코치들이 세리머니 하다가 벤투 감독 눈치 보고 다시 앉는 거 보니까 그게 좀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최태우 코치였나? 그 한국인 코치가?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감독 눈치 보는구나 코치들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물론 아직은 이제 서로 호흡 맞춘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직 좀 서로 약간 스타일을 아직 다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쵸? 벤투 감독이 약간 그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나 봐. 그 플레이 스타일을. 그 지동원 선수 그 발리슛 할 때, 그땐 벤투 감독이 나이스 슛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야, 지동원 선수를 선호한다기보다는 좀 뭔가 만들어내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 그 넣고 차는 거 말고.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페널티킥 상황에서 이재정 선수가 넣었던 그 순간이 그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좀 많이 안 좋아했던 것 같아. 긴장은 안 놀라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골또 넣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골 넣은 게또 그게 대박이었잖아요. 그 뭐냐, 남태희 선수가 한 중간쯤부터 그 혼자서 다 드리블하고 넣은 거잖아. 진짜 그렇게 혼자서 드리블하고 다 제끼고 그슛 넣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그 뭐냐, 그 남태희 선수가요,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중앙 지역에서 그 끌고 간 것부터도 놀랐지만 페널티 구역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앞에까지 가서 계속 그 뛰다가 갑자기 막 속도를 올린 게, 근데 더 놀라웠던 게그 속도를 올리는 그 순간에요, 뒤에서 태클 거는 선수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거기서 속도를 올린 덕분에 태클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애안 봤는데 제끼고 그 이쪽 옆에 있는 선수 슉 제치고 여기 있는 선수 막그막 쇄도하는데 태클 들어오는데 그 사이로 슛을 쏴가지고 넣어버렸죠. 근데 더 놀라웠던 건요, 원래 그 타이밍에 바꿔주려고 했었는데 남태희 선수가 뭔가 눈치를 챈것 같기도 해요. 왠지 막 나를 바꿔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황인범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비슷한 포지션이잖아요. 아, 나 이제 바뀌겠구나 하면서, 바뀌기 전에 뭐 하나 해야 돼 하면서, 약간 딱그 낌새가 찌릿찌릿 오니까 안 되겠다, 부스터 온 하면서 막 붕붕 뛰면서 슛.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하트 날리고 막 세레모니 하고 감독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리고 교체된 것 같아. 약간 타이밍이 그랬어요. 타이밍이 그래가지고 참 바뀌기 전에 골 하나 넣고 나가는 거야. 모르죠. 원래 그쯤 바꿔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번 경기가 사실 웃겼던 재밌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선수들이 이제 감독의 신고식인 것과 함께 선수들 입장에서도 감독이 감그 벤투 감독이 대표팀의 감독으로서 지휘하는 첫 경기인 만큼 선수들한테도 사실상의 그날이 신고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대면식은 이제 그 대표팀 첫 소집된 날이 대면식이었겠지만 첫 경기가 사실상의 신고식이었고 출전한 선수들은 그날 잘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대표팀에 이제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겠지. 그래서 아마 되게 죽기살기로 뛰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탑단추를 잘 끼워야 일단 지금 벤투 감독이 준비하는 대회가 아시안컵이잖아요. 이제 몇달안 남았잖아요. 아시안컵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선수들도 안 거지. 만약에 앞으로 있을 A매치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나 아시안컵 못 뛰는구나. 그리고 이번에 그 뭐냐 아시안 게임 끝나고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그 병역 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해가지고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이 아니더라도 아시안 게임보다 권위가 높은 대회들의 혜택이 없다는 거. 특히 월드컵. 응? 뭐냐? 세계 선수권 대회에 혜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막좀 이건 불평등하지 않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종 대회들로 포인트 제도로 확대를 해서 이제 포인트 누적제로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아시안컵도 즉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번 아시안컵은 반영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이번 아시안컵은 반영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대표팀에 더 나와야 그런 국위 선양 실적이 쌓여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약간 그게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A매치에서 선수가 잘하죠? 그러면 클럽에서의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요. A매치에서 잘하면 클럽에서도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A매치면요. 해외에서 스카우터들이 보러 와요. A매치를.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감독한테 눈에 잘 띄면 그만큼 더 많이 뛰고 그래야 자기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하여간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뭐 서로에게 정말 그 절실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 코스타리카하고 A매치는. 하여간 이번 첫 A매치 상대는 코스타리카하고 A매치 한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가 이제 FIFA 랭킹은 32위에요. 대한민국 57위고. 근데 그 코스타리카가 FIFA 랭킹이 높은 이유는요. 북중미 골드컵이 2년에 한번 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안컵 4년에 한 번이에요. 근데 그 아메리카 팀들이 FIFA 랭킹이 높은 이유가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FIFA 랭킹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대륙 대회를 자주 해서 그런 거예요. 그 FIFA 랭킹 가중치가 있거든요. 그 일반 친선 경기는 곱하기 1인데 각 대륙 대회 본선은 3점이 곱하기 3이에요. 월드컵 예선하고 각 대륙컵 예선이 곱하기 2고요. 곱하기 3점이 그 가중치가 들어가는 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만큼 가중치 있는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아시아가 그런 점에서는 FIFA 랭킹에서 손해를 보는 점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FIFA 랭킹 관리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대륙 대회를 많이 열면 돼요. 근데 AFC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그렇고요. 근데 이제 코스타리카가 북중미에서의 입지가 어떠냐면요. 사실 북중미 축구는요. 멕시코하고 미국은 강팀이 맞아요. 멕시코랑 미국은 북중미에선 강팀인 건 맞아요. 근데 그리고 미국이 이번 월드컵 본선은 못 나오긴 했지만 멕시코하고 미국은요, 앵간하면 월드컵 본선 정도는 꾸준히 나가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멕시코하고 미국을 빼면요, 그 다음 이제 북중미에서 그 다크호스권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 다크호스권에 들어가는 국가들은요,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 본선 첫 출전한 파나마.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월드컵 본선에 얼굴을 드러내는 나라들. 코스타리카 이번 월드컵 때는 못 나왔죠? 파나마가 올라와가지고. 파나마가 올라와서 이번에 못 나오긴 했는데, 요 코스타리카가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8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가 북중미에서는 나름 상위권 국가면서도 월드컵 예선에서는 다크호스예요. 다크호스 같은 존재인데, 북중미 예선에선 그 정도급 나라면요, 사실 대한민국하고의 전력이면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 정도의 나라를 상대할, 그러니까 피파랭킹 차이는 분명 있지만, 사실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가 얼마나 센 나라들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코스타리카는 솔직히 해볼 만한 나라기는 해요. 그러니까 승리를 장담할 순 없지만, 그 나름 대등한 경기를 펼칠 만한 상대 이긴 거는 맞아요, 코스타리카가. 물론 2002년 월드컵 전까지는, 아 그래, 코스타리카도 진짜 오 잘하는 나라, 잘하는 나라는 거겠지만, 2002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코스타리카 정도면 이 항상 이길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나라다. 그런 팀인 건 맞아요. 코스타리카나 온두라스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북중미에서요, 멕시코하고 미국 빼면요, 그러니까 북중미 중하위권은요, 그러니까 북중미 팀의 중위권이 그 아시아에서의 중위권하고 약간 비슷해요, 실력이. 상위권에서 조금 북중미가 조금 잘하긴 하는데, 그 아시아하고요, 아시아, 북중미, 아프리카는요, 중위권부터 솔직히 비슷해요. 중위권부터 솔직히 비슷해. 그리고 남미에서, 남미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 남미하고 북중미가 나라 자체가 별로 없긴 한데, 거기서 최하위권인 나라들은요, 솔직히 이거는 다른 대륙하고 뭔가 경쟁력이 없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나라들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 우리가 막 남미 축구를 엄청나게 잘하는 대륙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진짜 그 최상위권의 그 극소수 몇몇 나라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잘한다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유럽에서 잘한다는 나라들도 다 상위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각국 리그에서 최강의 클럽들이 출전하는 게 챔피언스 리그잖아요. 각 대륙별 챔피언스 리그 AFC도 있고요. 그런 만큼 그 유럽에서 월드컵 본선을 앵간하면 몇 번씩은 나오는 나라들은 앵간한 실력까지는 다 있는 나라들이. 근데 유럽에서도요, 월드컵 본선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밟아본 나라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슬란드가 처음 나왔잖아요. 지난번 월드컵 때 아이슬란드가 처음 나온 것처럼 분명 유럽에서도 하위권은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있어요. 막 몬테네그로, 세르비아는 뭐냐,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요, 그 유고슬라비아 연맹에서 그 정통 정부, 정통 계승 쪽은 세르비아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세르비아도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에는 그렇게 강팀은 아니에요. 오히려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에는 크로아티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크로아티아가 월드컵 본선에서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그런 다크호스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번에도 월드컵 결승까지 올라왔었고.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크호스들을 만나면요, 사실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가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건 맞지만, 우리가 마냥 지기만 하는 그런 상대는 아니라는 거. 우리 막그 올림픽 대표팀도 예전에 코스타리카하고 아마 그 평가전 하고 그랬을 때 아마 이겼을걸요? 막 되게 막 우리가 막 발랐던 경기들이 막 있어요. 하여간 코스타리카 상대로 이겼다는 거는 일단은 칭찬해 줄 일이고요. 선수들 잘했어요. 이번 경기 굉장히 잘했고, 진짜 이번만큼만 평소에도 축구 좀 잘했으면 좋겠어. 꼭 맨날 그 월드컵 예선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막 고전하잖아요, 우리. 막딴 때는 막 가끔씩 막 뭔가 뛰어난 실력을 보이면서도 그런 월드컵 본선 막 이런 거 이제 막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갑자기 막 우리 고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전전 감독이었던 울리 슈틸리케. 슈틸리케도 부임하고 나서 당장 성과를 내긴 냈어요. 아시안컵 준우승. 부임하고 나서 바로 아시안컵 준우승 성과를 내긴 했는데, 그래, 그건 부임하고 몇달안 돼서 아시안컵 했으니까 성과라고 봐줄만 해요. 자, 근데 물론 벤투 감독이 이번 아시안컵 우승 못할 수도 있어요. 아시안컵 우승은 못할 수도 있어. 솔직히 무리야. 온지 얼마 안된 감독한테 대회 우승하라고, 그 대륙간 컵 대회를 우승하라고 시킨 거, 그건 솔직히 좀 무리수기는 해요.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아시안 게임은 23세 이하 대표팀이고, 아시안컵은 성인 대표팀이에요. 거기서는요, 우리가 말레이시아한테 지긴 했지만, 아시안컵에서는요, 우즈베키스탄도 나름 강팀이고요. 이란 항상 강팀이었고, 일본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조심해야 될 나라들, 당연히 일본,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호주,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리고 다음 월드컵 준비하고 있는 카타르. 카타르도 월드컵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시는 못할 전력으로, 아시안컵에서는 무시하기 힘들 만한 전력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하여간 뭐 이런 나라들, 조심해야 될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아시안컵 개최국이 아랍에미리트인가? 맞나? 알면 말고.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을 중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침대 축구. 물론 지난번엔 호주에서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시아의 호랑이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아시안컵 최다 우승? 그건 모르겠어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역대 1위인 건 맞는데, 이번에 원래 이란하고 금메달 계속 똑같았는데 우리가 다시 눌렀죠. 그냥 그렇고 그 이번에 하여간 아시안컵에서 당장 우승을 바라는 거는 힘들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그 일산 종합운동장에서 매진을 했고요. 아시안컵은요, 그 대륙간 컵 대회하고 월드컵에는 원래 병역 혜택이 없어요.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만 혜택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형평성 논란이 된 거예요. 그 아시안컵하고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아시안 게임보다는 세계선수권 대회가 권위가 더 높잖아요. 세계 대회니까. 근데 병역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안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백운가가 그랬을걸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포인트 뭐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계 선수권에 병역 혜택 없고 그런 거. 우리 쇼트트랙 있잖아. 우리 맨날 그 쇼트트랙 월드컵 있잖아요. 그 세계 선수권. 우리 막 맨날 그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맨날 그렇게 좋은 성적 해놓고 나서 병역 혜택은 동계올림픽, 동계아시안 게임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을 거야. 종목마다. 축구도 그래요. 조현우 선수는 원래 상근이었어요. 조현우 선수는 이미 가정이 있어서 그 철구님처럼 상근이었는데 그 철구님 이제 입대 영장 나왔다고 하죠. 아마 조만간 영장 나왔으면 보통 한두 달이면 가. 그리고 이제 철구님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철구님이 그 스튜디오가 지금 철원회가 인천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그래가지고 뭐냐 이그 훈련소가 인천에 있대요. 훈련소도 인천이야. 인천인가 부천인가 굉장히 가까운 데 있대요. 그 뭐냐 그 수도권 수단고속도로 있죠. 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그 다니는 그 라인 그쪽에 있거든요. 하여간 그러니까 거기 5주 훈련 거치고 나와서 이제 상근 출퇴근이고 원래 조현우 선수도 그 대상이었어요. 근데 스포츠 선수 입장에선 솔직히 상근보다는 차라리 국군 체육부대가 낫죠. 상무 피닉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상무 피닉스가요 이제 그 선발 인원을 줄여가고 있어요.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인원을 줄여가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인원을 막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수들이 사실 그런 문제 해결하기도 힘들고 하여간 조현우 선수가 이번에 그 이번 A매치 때는 조현우 선수는 선발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뭐냐 아시안 게임 하다가 조현우 선수가 이제 그 무릎을 다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장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제 그 테이핑하고 투혼을 발휘는 했었지만 아마 당장은 지금 그 쉬어야 돼요. 당장은 지금 쉬어야 되고 김신욱 선수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축구계에서 지난번에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은요 그 2002년 런던 올림픽 때 출전한 멤버들하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출전한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병역 혜택 받은 선수들이에요. 그 우리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우리 그때 되게 뭔가 그 존재감이 많이 없었었는데 인천 아시안 게임 때 그때 우리 축구 대표팀은 그거였어요. 모든 경기를 클린시트로 우승했어요. 한 점도 안 내줬어요. 그때 골키퍼 누구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올 클린시트로 우승했었는데 하여간 그랬던 적이 있었죠. 하여간 그때 혜택 받은 세대까지 근데 그때까지 손흥민 선수는 없었어요. 그 명단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죠. 황희찬 선수도 그랬고. 황의조 선수도 그랬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그 스포츠계에 엄청난 자원이었는데 그럼 병역 혜택을 못 받았던 선수들이 있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세계에서 아시안 게임을 주목하게 만든 그 원인이 손흥민 선수였거든요. 원래 평소 같았으면 다른 대륙 아시안 게임에 신경 안 써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 호스퍼하고 재계약을 한 다음에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즌 중간에 팀을 빠져나왔다는 거. 그거부터가 일단 이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토트넘이 아시안 게임 우승해서 이제 컨그레츄레이션스 소니 한 다음에, 근데 지금 그 와중에 토트넘은 지금 당장 손흥민 선수가 합류를 못해요. 문제는 왜냐면 아시안 게임 끝나자마자 피파에서 A매치 데이를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A매치 데이는 피파가 지정하거든요. 근데 A매치 데이 그 주간에는요, 일체 클럽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A매치 데이 주간에는 클럽 축구 못해요. 이때는 A매치에 선수 차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별로 팀들이 최상의 전력을 못 꾸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A매치 데이 때는 피파의 권한으로 그 리그별 클럽 축구를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번 주말에는 EPL 중계가 없어요. A매치 데이 주간이라. 근데 인터넷 방송 플랫폼들이 이번 A매치는 중계권을 못 땄어요. 근데 솔직히 그래. 친선 경기는 중계권을 못 따는 게좀 아쉽긴 아쉬워요. 그 월드컵 예선 정도까지는 가면 중계권을 따요. 그건 대회니까. 대회는 중계권 따오거든요. 월드컵 예선 중계권 따오더라고요. 심지어 아프리카 TV는 BJ 간담회 하는 날그 축구 BJ들하고 같이 축구 관전했던 그 플랫폼이니만큼 아마 그런 대회 중계권만큼은 확실히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이런 친선 경기도 약간 그런 중계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계권이 있으면 그러면 저도 이제 보면서, 사실 대회 경기가 아니고 그냥 친선 경기면 그냥 보면서 이런저런 편한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볼수 있잖아요. 우리 좀 약간 긴장감이 조금 덜한 경기들 있잖아. 원래 긴장감 좀 떨어지면요, 경기 흐름이 좀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예, 스포츠 경기 자체가 중계라는 것 자체가 그때가 이제 좀딴 얘기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딴 얘기 해야지, 그럴 때는. 딴 얘기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시간에 딴 얘기 해야죠. 뭐 그렇단 얘기예요,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어쨌든 이번 A매치 수고 많았고요. 지금 다음 경기 누가 하지? 아니, 어디랑 하지? 다음 경기? 대표팀. 대표팀 일정. 대표팀 일정이 따로 안 적혀 있네. 왜냐면 보통 A매치 데이 차출하면 A매치에 한 경기 더 하거든요? 이번에 그 수원하고 하잖아. 수원 가서 하잖아요, 이제. 다음 경기. 다음 경기가, 일단은 수원에서 하는 건 맞고, 상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조금, 이번에는 조금 센 나라고 한다고는 들었어요. 뭐, 센 나라하고도 한번 붙어봐야지. 뭐, 어쨌든. 잘했으면 좋겠고요.
뭐 아시안컵 준비, 우리는 지금 그냥 친선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친선 경기지만 좀 뭔가 그런 잘해야 된다는 좀 뭔가 있긴 있어요. 좀 근데 이제 선수들이 그런 좀 뭐냐 좀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일단은 벤투 감독이 기성용 선수하고는 같이 가자 성용 하면서 아시안컵까지는 일단 뭐 뛰겠다고는 했으니까. 기성용 선수 그리고 아직도 20대예요. 아직도 20대인데 아직 나보다 젊은 선 저기요. 에이, 나보다 젊으면 아직 A매치 A 대표팀 뛰어야죠. 나보다 젊으면. 물론 저는 이제 퇴물이지만. 좀 기성용 선수도 좀 오래오래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현수 선수 정신을 편하게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다. 의식적으로 손을 숨겼다. 월드컵 이전 트라우마. 뒷짐 수비. 솔직히 의식했다고. 태클을 하려다가 손을 뒤로 하고 블로킹을 했다. 그쵸. 기술적으로 필요해. 어쨌든 장현수 선수는 이제 뒷짐 수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 토트넘 헛스퍼 그 트위터 소식도 이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굉장히 빠르게 전하고 있어요. 거의 경기를 뭐그 주도했고. 아, 이번에 수원에서 칠라고 붙는구나. 11일에. 와. 문신 자랑? 따봉춤. 그 남태희 선수 오늘 진짜 최고의 장면 남태희 선수. 진짜 그 엄청난 그 드리블 끝에 골 넣은 거. 그래서 진짜 그렇게 드리블 잘하는 건 보기 힘들잖아요. 진짜 엄청난 개인기야.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빨리 파악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코스타리카가 이번에 감독 대행이었거든요. 아직 그 새로운 감독을 못 뽑아서. 근데 이제 그 남태희 선수의 그 골에 대해서는 진짜 남태희 선수의 개인 기술력에 의한 실점이었다. 엄청난 인상적이었다. 사실 경쟁하는 축구가 엄청난 그런 자극이 될 거예요. 자, 그렇고요. 어쨌든 뭐 축구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중간에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상한 데로 얘기가 좀 빠져서 기빨리는 그 얘기. 네.